안녕하세요. LGCNS 데이스트 파원 이사나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 최대의 산업 박람회 하노버메스 독일 현장에 와 있는데요. 산업 박람회도 더 이상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디지털로 중무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산 넘고 바다 건너 지금 여기 독일 현장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LGCNS와 관련된 DX 기술력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바로 DX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고고! 고고! 지금 대부분의 부스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디지털 트윈인데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속 사물, 설비를 그대로 가상환경에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장비를 똑같이 화면에 구현한 모습 보이시죠? 담당자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파악이 가능합니다. LGCNS DX 체험 공간 이노베이션 스튜디오에서도 이런 디지털 트윈을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VR 장비를 쓰면 눈앞에 가상의 공장이 펼쳐집니다. 가상 공간에서 레버를 당기면 현실 속 레버도 따라 움직입니다. 데이터 연동을 통해 가상 공장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어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세계 최대의 산업 박람회답게 정말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공정 설계부터 설비, 시스템 구축까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다양한 DX 기술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클라우드 기업들의 참여도 눈에 띄는데요. 스마트 팩토리가 지능형 공장으로 진화를 하면서 클라우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좀 타는 냄새 나지 않나요? 어? 저기 DX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CNS CTO 김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멀리 하노버 메스까지 찾아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산업 현장에 어떻게 DX 기술들이 접목되는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는 DX 컴퍼니잖아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가 DX 컴퍼니라고 인식하고 모든 산업 현장에 저희들이 DX 적용자로서 1등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AR, VR,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인더스트리 영역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게 돼서 저는 매우 좀 놀라운 광경을 좀 많이 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추얼 팩토리라는 구제하에 지금 사업을 맹렬히 추진을 하고 있죠. AI,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산업 현장의 곳곳에 이렇게 전파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이미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DX 기술로 좀 더 효율성 있고 좀 더 가시성 있는 버추얼 팩토리를 만들어 가느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LGCNS DX 전문가 CTO 김선정 상무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특급 비밀 하나가 공개됐는데요. 최초 공개합니다. LGCNS 버추얼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버추얼 팩토리. 굉장히 비슷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게 있는데요. 이 비밀을 알려줄 특급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연결됐나요? 네, 반갑습니다. LGCNS 스마트 프랜차이즈 사업 부장 조영철입니다. 네,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와 버추얼 팩토리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스마트 팩토리의 고도화된 버전으로 버추얼 팩토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실제 존재하던 공장을 없애고 가상의 공장이 실제의 공장을 대체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기존의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의 컨셉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GCNS 버추얼 팩토리의 숨은 DX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I, 빅데이터, IoT,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것들이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구현하는 버추얼 팩토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공장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대체한다는 말은 실제 공장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실제 공장에서의 변화는 가상 공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지고 가상 공장에서의 변화는 실제 공장에서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 이어지는 또는 싱크되는 문제는 결국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팩토리를 구현하는 그 기술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추얼 팩토리와 버추얼 랩이 적용된 주요 사례가 있을까요? 가상 공장을 통해서 실제 공장을 대체한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 공장에서 어떤 물질의 변경이나 공정 조건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파일럿 공장을 가상 공장으로 만들면 이 가상 공장이 파일럿 공장에서 만든 공정 조건과 품질치를 만족한다면 실제 공장을 가상 공장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저희 석유화학 공장에서 실제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제품의 공정 특성이나 품질이 거의 실공정에서 돌린 것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데요. 그럼 그 고객사가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LGCNS는 고객의 비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 이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철저한 고객 보안. 스마트 팩토리는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 정말 국가 기밀 정보급의 데이터와 제조 공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핵심 보안 영역입니다. 버추얼 팩토리는 현장을 복사하는 것이 아닌 현장을 대체하는 것. 정말 엄청난 혁신이네요. 산업보험 S대. 회사와 국적은 달라도 키워드는 단 하나. 디지털 전환.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SAP 등 디지털 기업들이 산업박람회에 대거 참가한 모습과 닥소, 지멘스 등 전통 제조 기업들도 디지털 역량에 집중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했던 점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디지털 트윈, AI, 메타버스, 스마트 팩토리 등 DX 기술들을 LGCNS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선도하고 있다는 점. 너무 뿌듯하죠? 그럼 저는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한국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왜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응? 우린 슈투트가르트로 간다. 응?